저는 노안입니다. 물론 뭐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나라님 같은 분도 계시죠.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른 속도로 늙는 걸까요? 안 늙는 유전자가 혹시 따로 있는 걸까요? 이 또한 과학입니다. 실제로 동원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과학 개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늙어 보이는 10대라는 기사 제목으로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축구선수 조셉 미넬라의 사진인데요. 1996년생으로 저 사진은 17살의 미넬라라고 합니다. 왼쪽에 야누자이 선수보다 나이가 더 어리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기지 않는 외모로 세상을 놀라게 한 선수가 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미식 축구 유망주라는 제리 마이아 존슨 선수인데요. 유망주라고 보기에는 저보다 한참 형님 같아 보이는데 이 선수의 나이가 무려 17살이라고 합니다. 2010년생? 와...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몇 살로 보이시나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비밀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두 선수보다는 조금 많이 많습니다. 이 녀석들, 동생들 왜 이렇게 늙었어 니네. 물론 제 주위에는 중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면 앉아있던 고등학교 형이 자리를 비켜주는 친구도 있고요. 물론 뭐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나라님 같은 분도 계시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은 모두 같지만 신기하게도 저마다 노화의 속도는 다른데요.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다른 속도로 늙는 걸까요? 안 늙는 유전자가 혹시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화의 시간 또한 각기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만 알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소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가 피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만능 열쇠와 이 환경 요소가 더해지면 안티에이징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죠. 우리 피부를 노화로부터 늦출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1905년 그리고 1916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크게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양자 역학과 함께 우주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이면서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자연 법칙이 관성계에 대해 절대적이지만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마치 모두 동일한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관측자의 위치와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저의 24시간과 여러분의 24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24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24시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이자 모든 인류의 사회적 약속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굳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상대성 이론이 와닿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은 한 시간이어도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게시물을 보다가 시간 순삭 당한 적 많으시죠? 재미있는 드라마 정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하루가 정말 짧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출근하거나 혹은 아침 수업 들을 때 그리고 지난 추석 귀성길 차 안에서도 시간이 정말 많이 길다고 느끼셨죠? 제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순간은 지금처럼 여러분과 과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세포도 각자가 보유한 특성에 따라 텔로미어나 유전자의 노화 속도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게 핵심인데요. 평균치가 있을 뿐 우리는 각자 다르게 상대적인 시간에 맞춰 노화, 아니 성장을 맞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화라는 것은 세포의 손상과 오작동, 사멸, 그리고 재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성장과 노화는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걸 잊진 않으셨겠죠? 그게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중 무한한 세포 속 DNA, 이 DNA 끝에 자리하고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결국 노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텔로미어의 소진을 줄일 수 있다면 노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텔로미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텔로미어는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며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노화 시계라고 밝혀졌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폭삭 늙었다. 야, 너 텔로미어가 많이 짧아졌나 본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회춘한 친구를 만나면 너 텔로미어 관리 어떻게 했어? 최근에 복구가 좀 되었니? 라고 물어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텔로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텔로미어는 이 염색체의 끝에 있습니다. 마치 신발 바닥에 붙어있는 고무로 만든 밑창처럼 염색체 손상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고요. 그 길이가 짧아지면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약화돼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레오나드 헤이플릭. 인간의 세포는 분열 한계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텔로미어 역시 일정 횟수 복제를 하고 나면 짧아지는 단계를 지나 결국 분열을 멈추고 사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면 인체에는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은 물론 팔뚝이며 턱이며 심지어 뱃살까지 여기저기 늘어지고 처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텔로미어는 심장병, 치매, 각종 암과 당뇨 질환의 발병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노화는 가속화된다는데 이걸 늦추거나 막을 방법이 있을까? 1984년 세상에는 또 한 번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캐롤 그리더와 엘리자베스 블랙번에 의해 텔로머 레이즈라는 효소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이 발견은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죠. 대체 텔로머 레이즈가 뭐길래 노벨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걸까요? 텔로머 레이즈는 단백질 효소로 텔로미어의 단축을 늦추거나 멈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는 늙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영생이 가능한 생명체라고도 하죠.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바닥까지는 200살입니다. 200살밖에 못 사는데 무슨 영생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바닷가재는 대부분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에 의해 생을 마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영생이 가능한 바닷가재.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닷가재의 세포에는 텔로머레이즈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만 않는다면 진짜로 영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텔로머레이즈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인간도 늙지 않고 영생이 가능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텔로머레이즈는 아주 치명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일부 질환의 발병률까지 낮춰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과 같은 아주 지독한 병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텔로머레이즈를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진 추천하는 안티에이징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전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여러분은 동안 유전자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동안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동안 유전자의 이름은 이겁니다. 인간의 유전자 중에 하나로 인간의 생물학적 프로세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거의 안티에이징의 마스터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유전자 변이와 장수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안 유전자의 변이는 노화 과정을 늦추고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오펠 랩에 따르면 콜라겐과 멜라닌의 연결고리와 연관된 동안 마스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나이 든 피부는 멜라닌이 많고요. 콜라겐이 적었지만 반대로 어린 피부는 콜라겐이 많고 멜라닌이 적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모든 피부 고민은 콜라겐 그리고 멜라닌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안 유전자, 이 마스터 유전자의 영향으로 콜라겐과 멜라닌이 조절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피부에도 동안 유전자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 동안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성분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앞날이 기대되는 유전자의 발견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적 요소보단 다양한 환경 요소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요즘 안티에이징을 바라보는 주된 견해인데요. 결국 우리의 노화는 우리의 습관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는 후성 유전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의 구조는 평생 변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과 발현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논리의 유전학이 바로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연구 분야란 말이죠. 왜냐? 나의 노화 속도나 피부 상태는 타고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타고난 게 여드름이 좀 많아. 우리 아빠 피부가 안 좋으니까 내 피부가 안 좋은 것도 운명인 거야. 저 TV 속 연예인은 날 때부터 피부가 좋았을 거야. 이런 말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부 고민으로 밤낮을 걱정하는 여러분도 관리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말인 거죠. 사진 속 인물들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왼쪽은 20년간 흡연을, 오른쪽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확연히 왼쪽 분의 얼굴 주름이 깊고 더 늙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진 역시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왼쪽은 일주일에 10시간씩 자외선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물론 거주 지역이나 직업, 생활 패턴에 따른 차이도 있었겠지만 확실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 상태 역시 굉장히 거친 걸 알 수 있는데요. 노화의 속도 그리고 피부의 상태는 태어날 때 가진 유전자의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후천적인 관리와 습관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피부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오페랩 연구원이신 박사님과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0년간 약 7,000명의 한국 여성 피부 노화를 연구한 아이오페랩 고은비 박사 연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대 고객의 1순위 고민은 여드름 트러블입니다. 하지만 31세에서 35세 이후 색소와 주름, 탄력 저하 등 노화와 연관 있는 고민들로 1순위 고민이 바뀌게 되죠. 이 부분이 지금 변곡점인데요. 특히 노화는 약 31세에서 35세를 기점으로 단계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 처짐, 색소 침착, 눈가 주름, 탄력 저하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노화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한번 뭐 자국이 생기면은 안 없어져요, 밤까지.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오페랩을 찾는 고객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해주세요. 바이오리둑스라고 하는 성분은 항산화 효소인 띠오레독신을 100% 재현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노화를 막아주고 브라이트닝, 탄력 등의 피부 고민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가지 성분을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레티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름과 탄력, 피부 친밀도 개선, 그리고 모공 처짐의 개선 효과까지 있는 대표적이면서 효과 좋은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그럼 뭐 로션, 스킨 안 바르고 선크림만 발라도 됩니까? 피부 장벽 관점에서는 보습과 자외선 차단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기능인데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꼭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선크림을 추천드립니다. 선크림에도 약간의 보습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려면 궤도님의 현재 피부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크림 더 열심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합니다. 언젠가는 실현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노후의 내 인상을 만드는 것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 습관이 미래의 피부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습관들을 개선해서 안티에이징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노화를 더디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노후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약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눈 피부에 숨겨진 이야기, 다양한 주제의 과학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안티에이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학개론의 궤도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최대한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합니다. 이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숨을 많이 쉰단 말이죠. 숨을 많이 쉴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호흡이 가빠지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자.